미경 씨, 미경 씨. 자,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되나?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이 쓰여지는 않겠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작품을 표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커팅이야, 커팅, 커팅인데, 이게 있어. 작도를 직접 해서 커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안 같은 경우를 내가 올려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도안이 없네. 면들이 다. 그래서 이런 도안이 있어. 이런 도안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 도안을, 이 오릴 이 부분을 우리가 쓸 컬러 종이에, 지금은 우리가 흰색으로 할 거니까 흰색 종이야. 일로 옮겨 그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옮겨 그려야 될까? 그 방법이 있지. 무엇이 있냐면은, 이거를 요 상태로 놔두고, 요 상태를 놔두고 말이야. 테이핑을 살짝 하고, 응? 테이핑을 살짝 하고, 테이핑을 살짝 하고, 직접, 안경 어디 갔어? 직접 오리는 이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대충 오릴게, 우선은. 이렇게 했을 때 말이야. 이렇게 오려지잖아. 그치? 오려진단 말이야. 요렇게. 그치? 오려지지? 이해했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부분이, 오려야 될 부분이 여기에 그려져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뒤에다가 요런 식으로 칠을 해준다. 칠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볼펜 같은 걸로 따라 그려봐. 그대로 옮길 면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그리면은, 이 부분이 아무리 따라 그리면은, 지금은 잘안 칠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 모양이 그려져서 나와 여기에. 응? 왜? 뒤에 흑연이 묻어져 있으니까. 그지?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그렇게 해서 오리는 이렇게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오려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이드북에도 있겠지만,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투명한 종이 있잖아요. 기름 종이. 그거 위에다가 그대로 그려. 응? 그대로 그린다고. 트레이싱 페이퍼가 없어서 이걸로 할게. 이게 트레이싱 페이퍼를 해서 이런 삼각형의 모양을 그렸어. 그지? 삼각형의 모양을 그렸잖아. 트레이싱 페이퍼는 투명하기 때문에, 따라 그리기가 편하겠지. 잘 보이기 때문에. 자, 이 쓰일 종이에 이런 면을 트레이싱 페이퍼에다 그렸었다. 지금은 하나만 그린 거지만 많아지겠지. 자, 이게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치자. 이 흑연이 어디에 묻어 있니? 여기에 지금 묻어 있잖아. 그지? 여기에 묻어져 있어. 그러면은 옮겨 그리려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그대로 또 한번 따라 그려봐. 그대로.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져 나오잖아.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커팅을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커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게 있다. 트레이싱 페이퍼에, 이렇게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래 우리가 따라 그려야 될게 이런 모양이라고 치자, 이런 모양. 그래서 커팅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을 가져가야 돼. 이런 모양을. 삼각형의 동그란 게 이렇게 우리가 볼때 우측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트레이싱 페이퍼에다 옮겨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쓸 종이에 옮기려고 그러면 뒤집어야 될거 아니야. 흑연이 여기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서 따라 그리면은, 뒤집어서 따라 그릴 때, 이런 형태로 오려져야 되겠지만, 거꾸로 된 좌우 반전된 모양이 그려진다고. 그지? 이해하지? 왜?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오리는 거야. 오려서, 대충 오릴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쓰는데, 이거를 쓰는 게 아니지. 뒤집어서 쓰는 거야. 뒤집어서. 그러면은 깨끗하잖아. 뒤집어서. 그지? 그리고 뒤에 부분이 보인다 싶을 때는, 뒤에도 깨끗해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지우개를 해서 깨끗이 지워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가장 나도 처음에 많이 사용한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직접 대고 오리는 것 같은 경우는 말이야. 직접 대고 오리는 것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도형일 때, 응? 단순한 도형일 때 쓰면 되는 거야. 물론 단순한 도형은 가위로도 가능하겠지. 그대로 오리면 되니까. 단순한 면일 때는 이 방법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균등하게 하나만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세요. 트레이싱 페이퍼를. 트레이싱 페이퍼로 도안에 오려내야 될 면들을 그대로 잘 따라 그린 다음에 잘 그려야겠지. 이거를 그대로 그 면을 써야 되니까 그린 다음에 트레이싱 페이퍼 옮겨 그린 다음에, 이게 트레이싱 페이퍼로 쳐 옮겨 그린 다음에, 흑연이 묻어 있는 것이 쓰이는 종이에 맞닿게 뒤집어서 따라 그려. 그러면은 쓰이는 종이에 도안이 그려져 있어. 그러면 그것을 오린 다음에 뒤집어서 사용을 한다. 응? 뒤집어서. 요 방법을 하도록 하세요. 요 방법을. 알았죠? 그래서, 커팅을 할 때는 이렇게 면들이 크면 종이까지도 막 돌려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면은 안 돼. 항상 뭐큰 면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운영하기가 편한 정도의 크기로 커팅을 크게 한 다음에 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커팅을 하는 데는 이 칼날이 수없이 보세요. 뭐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게 부러뜨려야 된다고. 특히 어디 갔냐? 아유, 없네. 고무판 같은 경우는 칼날의 마모가 덜 되지. 칼날의 마모가 덜 되는데, 찍혀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쓸 때는 이 방법이 있어. 이거를 중심으로 찍어 놓고, 조금씩 해서 종이를 돌리는 거지.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단순한 조그만 면을 올릴 때는 찍어 놓고 종이, 이거는 거의 그대로 있는 거지. 조금씩만 움직이고 종이를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종이를. 근데 지금 보면은 찍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날이 여기에 어느 정도 찍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 막 이렇게 막 자유곡선 같은 경우를 올리려면은 그게 운용이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칼날은 말이야, 부러뜨렸다고 해서, 이거를 부러뜨렸다고 해서 말이야, 다음 칼날이 정상인 최고의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 특히 싸구려, 다이소 같은 데서 사는 저렴한 것들은 안 좋아. 그나마 메이드 인 코리아 빨간색 통에 들어가 있는 칼날이 그나마 좋아요. 응? 그래서 칼날의 상태를 보려면 종이를 대고 슬쩍 오려봐. 끄스스 하는 느낌이 나야 돼. 끄스스. 미끄럽게 쭉 나가면 그거는 빨리 칼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끄스스 하는 느낌이 나야 돼. 끄스스. 응? 끄스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이런 연습도 많이 해봐. 끄스스 하는 느낌을, 이 감각을, 응? 본인이 딱 느껴야 돼. 끄스스, 끄스스. 그래서 칼날 상태가 지금 최상태인가? 아, 안 좋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은 유리판에서 직접 오려라. 그래서 이렇게 큰 유리판보다 이런 정도의 유리판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좋아. 조만한. 그래서 돌려 쓰는 거지. 이면 썼다가, 보통 여기서 쓰잖아? 그 다음에 돌려서 썼다가,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한다고. 하다 보면은 찍혀가지고, 칼날이 박혀. 유리가 찍힌다고. 응? 그래서 지금 오린 걸 보니까 이런 동그라미가 있다고 치자. 동그라미가 있는데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보기에는 잘 오려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면은 각이 져 있어. 각이 져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찍었지 하나. 선의 중간을 자른다 생각해. 거의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식으로 종이랑 이거랑 같이 돌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응? 지금 얘기하는 거는 200g 종이 이하의 종이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찍찍찍찍 나간다 생각하고 커팅을 해줘야지. 응? 커팅을 해줘야지 깨끗해. 이 돌아가는 직선 같은 경우에 아마 이렇게 이렇게 자르니까 상관이 없겠지. 직선이야. 상관이 없는데 자유곡선이나 곡선적인 부분을 매끄럽고 깨끗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찍찍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된다. 종이랑 칼이랑 조금씩 돌아간다 생각하고, 음? 거의 지금 보면은 칼날은 어느 자리에서 계속 위치를 하지. 그렇지만 칼날도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커팅을 잘 하려면은 이 팔꿈치가 잘 여기 지면에 정착이 되어 있어야 돼. 응?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기 이 축이 근들근들하고 그러면은 잘못 올리는 거지. 이해했죠?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런 거를.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보통 칼날은 이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정확히 정교하게 보자라. 잘 봐. 이렇게 잘랐을 때이 면보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세히 봐봐. 이 면보다 뒤에 면이 깔끔해. 깔끔해. 왜 그럴 것 같아? 왜? 응? 칼날이 바늘처럼 얇아서 이렇게 생겨서 요 칼날로 해서 종이를 오린다면은 앞면이 더 깨끗해. 앞면이 거의. 응? 앞면이, 전면이. 별 차이가 없어. 앞뒷면이. 그런데 앞면이 거의 깨끗해서 그대로 해도 무방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단면을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과하게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면에 이제 종이가 이렇게 치자. 두껍게 있다고 치자. 그지? 치자. 자, 이 면이 우리가 보고 자르는 종이의 위에 면이야. 여기는 어디? 뒤에 면이라고.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커팅을 했을 때 뒤에가 더 깨끗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정밀하고 깨끗한 커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앞뒤 다 써. 근데 트레이싱 페이퍼로 옮겨서 그리는 경우는 어차피 뒤집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면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전에 이거 지금 동영상 앞전 부분을 보고 이해를 하면은 될 거야. 자연스럽게. 응? 자, 그래서 200g 이하의 종이, 보통 160에서 200g 정도 종이는 커팅은 그래도 쉬워. 응? 아주 쉽다고. 근데 이제 그 뭐 300g, 400g, 특히 또 커팅이 되어 있거나 이런 빳빳한 종이들은 절대로 힘든 거야. 이런 거를 힘들다고. 면들이나 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도안을 말이야. 도안을 이런 직선은 쉬운 거지. 도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도안이 있어. 그지? 도안이 있잖아. 우리가 파내야 될 도안이 있어. 이거를 한 번에 오를 생각하지 마. 자를 대야겠지. 본인은 처음에는 이거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 종이에 반을 자른다 생각하고 손을 힘을 쫙 빼고 천천히 그려준다고 생각해. 그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끄스득한 느낌이 나야 돼. 여기서 미끄러우면 빨리 컬러 바꿔야 되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아. 그리고 지워. 안 지워도 돼. 속에 숨어 있는 거라면 안 지워도 되지만 뒤에 부분도 보여야 되는 상황이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도 말이야. 지금 잘 보이나? 이렇게 보이지? 응? 이렇게. 자, 여기를 그대로 이 고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갈아서. 한 번, 두 번. 그지? 두 번. 요렇게 천천히. 여기서 힘을 주면 이탈이 돼. 천천히 그 고를 따라가는 거야. 고를 천천히. 천천히 고를 따라가서 여러 번 해서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커팅했을 때 뒤에 부분이 깔끔하지. 깔끔해. 그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쓰는 거는 이거지. 이게 아니고 요렇게. 그지? 깔끔하다고. 그래서 두꺼운 종이는 말이야. 두꺼운 종이는 미경을 잘 봐. 이런 사각을 오린다고 치잖니. 이 부분이 십자선이 날 정도로 해서 지나쳐야 돼. 이거는 두터운 종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선이 될 정도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커팅을 할때 지나갈 정도로 서로가 교차선이 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차피 쓰는 건 이거기 때문에 똑 떨어져. 근데 그거를 그냥 맞춰서 커팅한 거 보니까 뭐, 응? 그러지 말고 교차선이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두터운 종이 커팅은 정말 힘들어. 이거는 큰 면이지. 작은 면들 같은 경우 할때 되게 힘들어. 그리고 이제 나는 숙련이 되고 해서 동그라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힘 있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오려내잖아. 이런 식으로 오려낸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이제 요것이 힘들어, 본인들은. 근데 이런 자그마한 면들일 때는 말이야, 특히 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번에 한 번에 오려야 되는데 이거를 두 번, 세번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조그마하기 때문에 이탈이 돼. 그래서
상태가 지저분해진다고. 그래서 이런 걸한 번에 하면 되는데, 어떨런가 모르겠네. 이거는 이런 게 힘든 거야.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힘을 줘서 해야 되거든. 두 번째는 요런 데서는 좀더 힘을 줘서 두 번에 끝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톡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런 게 감각적으로 돼야 되고, 일단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아픈 거야. 여기가 아프고, 이런 데가 붓고, 그리고 관절에 힘을 줘서 하기 때문에 아주 삭신이 쑤셔. 등짝은 장난 아니게. 이런 게막 30개, 40개를 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면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뻐. 크고 작고 변화된 다양한 모양이 있을 때그 하나가 조합이 됐을 때가 아름다운 형체가 되고, 어떤 무늬로서 더 이쁘다는 거야. 멋있고. 응? 이해하지?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은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 거야. 응?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좀 가벼운 200g 이하 종이 커팅을 많이 하고, 내가 면을 만들 때 400g이나 무거운 종이들은 큰 베이스만 돼서 큰면 정도만 오리게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베이스는 튼튼하고, 그런 큰 면이 있는 400g 종이 정도, 3, 400g 정도를 하고, 안에 세부적인 많이 뚫어야 되고, 작은 면들이 있는 거는 가벼운 종이로 해서 할수 있게 도안을 해줄 테니까, 그래도 400g 종이를 많이 써보도록 해. 알았지? 내가 정확히 얘기한다. 네 잘못하면 이거 하다 미끄려가지고 여기 작살난다, 뜯어진다, 진짜 홀딱 떨어진다, 막 이런데. 응? 다 나가, 막 이런데. 이렇게 긋다가. 자대고 막 몸은 바쁘고 피곤하니까 하다가. 내가 다시 얘기한다. 내가 또 얘기해준다. 하다가, 여긴 그래도 좀 턱이 높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세기 때문에. 이런 쪽이 보면은 여기가 슬라가져서 얇어. 또 플라스틱이잖니? 하다가 이렇게 자꾸 하잖니? 보통 종이는 막 해야 돼. 아우 막 성질들하고 답답하니까. 또 그리고 칼날은 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미끄러워. 잘못하다 이게 올라탄다. 올라타서 여기를 같이 쓸어버려. 나 여기서 너덜너덜 해졌다니까. 뼈도 보이게 막. 아직도 감각도 없고 이거 오래가. 진짜 조심해야 돼. 응?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올라타더라.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칼, 두꺼운 종이 자를 때, 알았지? 그리고, 커팅에서는, 그건 없을 건, 요것만 잘 하면 될것 같아. 근데 그, 올려준 이미지들 보면은 너무 끄뜨리들이 막 푸석푸석,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난 그렇게 한 것도 신기해 죽겠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종이의 단면이 보이고 뜯겨진 모양을 보니까 덜 오려진 상태에서 뜯어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없기 위해서는 힘 있게 마지막 부분을 딱딱 쳐줘야 되는데, 이제 요것이 여자들이 힘든 거야. 응? 딱. 힘 있게 해줘야지 이게 똑 떨어지거든. 응? 근데 덜된 상태에서 막 오려진 거는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파낸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그지? 파낸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커팅이 안된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뜯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보였을 것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지? 맞지? 응? 그리고 이제 엠보싱 같은 경우는 이런 두톤 종이로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눌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엠보싱을 많이 쓰려고 한다 그러면 400즈 커팅을 잘해야 돼. 그리고 그 엠보싱 문양이 이쁘려면은 어느 정도 작은 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400즈 커팅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엠보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많이 쓸수 있어, 많이.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생각해라. 틀이라는 게 있어. 응? 오려냈잖아. 오려내서 이 면을 쓴, 그래. 사각면을 썼어. 그지? 썼잖니. 그지? 이 틀이 있어. 이런 거를, 그러면 면이 또 필요해. 그러면 이 면을 대고, 또 이렇게 그려서, 응?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또 오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면이 때가 타, 이런 데가.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틀을 보, 이런 틀이 쓸게 있더라 그러면은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보관을 잘해. 보관을 잘해서 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또 하나의 면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모양의 변형된 게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삼각형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또 그려주면 이런 면을 그릴 수가 있고, 그지? 이것은 틀이야, 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는 만들어 놔야지. 또 써야 되겠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네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구상을 하잖니. 아이디어 구상을 하면서 여기서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노트를 해놔야 돼. 아, 이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런 면으로 해서 할 거야. 응? 아, 여기에는 이런 종이에가 사용할 거야. 자, 그럼 이 밑에는 아, 나는 여기는 아, 머리띠를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큰 베이스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는 두꺼운 종이로 일단 하고 안에 모양 부분들은 얇은 종이로 해서 요런 모양을 줄 거야. 1, 2, 3, 요런 식으로. 요런 것이, 어? 딱 전체적으로 해서 머릿속에 그려져서 해놔야 돼. 아,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면이 필요하고 요거, 요거. 아, 그러면 요거 띠지는 요거는 여러 개쓸 거니까 이런 틀을 놔둬야겠다. 그러면 두터운 종이로 하나 이렇게 오려놔. 쉬운 거니까. 그러면 계속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런 띠도 보면은 센치로 이렇게 재가지고 요렇게 다니면 대충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정확한 게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요런 틀을 하나씩 만들어 놓도록 해. 이것은 틀이야. 똑같은 면을 다수를 사용할 때는 이런 틀을 만들어 놔라, 알았지? 그리고 400지 종이는 절대로 한 번에 오릴 생각하면 맞아 뒤진다 선생님한테. 진짜 혼난다. 여러 번 해서 오린다. 자, 그리고 칼날의 상태가 최상인지 어떤 건지는 종이를 끄서 본다. 미끄럽다, 지금.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미끄럽네. 자른다. 수없이 잘라야 된다. 그 다음 한번 해봐. 아, 느낌이 틀리잖아. 벌써 쭉쭉 나가는 게 미끄럽지가 않다고. 이러면 칼날 상태가 좋은 거야. 근데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봐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런 데다 해봐. 마모가 돼서 미끌미끌해져. 그러면 그냥 미끄럽게 나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끄슥끄슥 해야 된다고. 끄슥끄슥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칼날의 상태를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깨끗한 커팅을 못 해. 이잘 나가지 않는 칼날을 가지고 막 오리다 보니까 막안 되고 이러고 저러고 돼서 예쁜 커팅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오늘 요거 동영상 좀 이렇게 잘 돌려보면서 이해를 해. 이거 굉장히 중요해. 모든 페이퍼 아트의 가장 밑바닥인 기초 공부야. 이 원리를 알고 여기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 여기에는 근데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떤 힘이 필요해. 감각도 필요하고. 응? 지금은 어떤 힘을 줘서 오리는 부분에 모든 감각, 모든 근육들을 막 써서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여기서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디 부분, 어느 근육만 좀 써서 힘을 줘서 해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몸이 그거를 알아서 거기에 충족되게 만드는 거야. 감각도, 근육도. 그때 필요한 열량이 골로 빠질 수 있게 알아서 몸이 만든다고. 그렇기 위해서는 맨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응? 나는 이제 오래 해서 좀 쉬었다 해도 그 감각이 살고 그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안 하면은 다시 원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처음서부터 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되면 괜찮지. 의욕도 떨어져.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만을, 그 요약만을 바란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다가 손 자르고. 알았지?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야. 하여튼 조금 힘들어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주면 고맙겠어. 어우, 30분이다.